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 전문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왜 접근이 늦었다, 혹은 뭐 처리가 늦었다, 처리가 안 됐다 등등, 그리고 실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본인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모의고사가 본인한테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것인가, 반성의 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학부터 그리고 혹은 더 깊은 학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 푸는 결이 선생님과 같을 거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페이지 빠르게 풀어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액화 천연가스 주성분 맞습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공유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연소는요, 무조건 발열이세요. 1번에 5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같은 주기잖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요, 원자가 전체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증가, 핵과 전자와 인력이 증가하면서 반지름은 오그라들어 작아진다. 가설이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아진다라고 하시고요. 나 5번이야, 6번이야.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입니다.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유독 주기적 성격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었어요. 자, 3번을 보시면 본인 점검하세요. 네온에서 두 개가 빠졌고요. 네온에서 한 개 추가됐고요. 잘 봐야지 네온에서 세 개가 추가가 됐고요. 아르곤에서 한 개가 빠졌습니다. X, Z 확인하세요. NaCl 상태 잘 봐야 돼. 액체 상태면 이온이 이동을 해 확인해 주시고요. Cl2O입니다. 어때요? Cl2O입니다. 공유결합 물질 3원자 분자야 처리해 주시고요. Al2O3죠. 그래서 3대2로 안정한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어 처리가 되셔야 돼요. 기역띠가 3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 AB와 B2가 반응을 해서 AB2를 만들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묻는 거다. 자, 3몰이 빠지면 2몰이 생성이 되고요. 질량은 보존이기 때문에 밀도는 어때? 잘 보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2주기 옥텟 규칙 만족이다. 이제 CNO 플로린 그런 거 안 써도 되잖아. 그리고 아, 이 원자 분자면 N2O2 F2의 화합물까지 나와 있죠. 자, 질소 산화물을 생각하면 안 돼. 왜? NO2, N2O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합니다. 교과 과정상 물어보질 않습니다. OF2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여기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8개에서 2개가 빠진다라는 게 아,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O2, F2겠다. 4개에다가 2개를 빼야 되고요. 난 공유 전자쌍이 1개야. 비공유 전자쌍은 6개야. A는 5가 맞아. 자, 디귿 보시면 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같아 기억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요. 정말 빠르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물이 분해가 된다라는 건 나 화합물이야. 그런데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했다라는 건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그 산화 반응 산소 기체 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부피는 1대2다라는 거 당연 머릿속에 점검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1대4가 맞아. 산소 기체가 맞아. 자, 다시 한번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 물이 산화가 되는 거야. 물이 전자를 잃어서 산소 기체 툭 점검되셔야 됩니다. 5번이세요. 자, 7번을 보시면 이거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온도가 일정하면요, 증발 속도가 일정이고요. 응축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형에 도달했다. 유지 될 거다. X가 Y보다 큰 값을 가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증발 속도 일정이면 증가하다 일정이기 때문에 A는 증발 속도일 수가 없습니다. A는 응축 속도여야 되고요. 자, 그럼 증발 속도, 응축 속도 평형에 도달되기 전이야. 당연 X는 1보다 크다.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같이 한번 볼게요. 2주기 CNO 플로린인데 아직까지 중심 원자를 먼저 생각 안 하시면 안 되세요. 중심 원자를 생각하셔야 되세요. NF3다. 난 질소야. 그럼 난 탄소야. Y는 탄소입니다. Y는 탄소입니다. 질소고요. 플로린입니다. 아, COF2다 까지 점검되셨을 거고요. 극성 분자가 맞아.
X는 플로리냐. 전기음성도가 있더니요. 무조건 부분 음전화를 띄죠. 전기음성도 묻겠지 생각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건 굳이 결합각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180도로 무조건 크다. 틀렸어. 기역, 니은. 4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